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거기에 이제 저가전 종합운영방 C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과, 배, 당감, 떫은감은 가수사종이죠. 거의 이제 가입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품목이고요. 그리고 저가를 하는 품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가 없어도 모든 농지에 대해서 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손해평가사들이 전체 투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사자들이 다 조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험에 준비함에 있어서 시험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기출 빈도가 상당히 높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개선 문제가 기출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적과 알맞은 양을 남기고 남으로부터 다, 그죠? 따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가를 하게 되는데요. 적가를 하고 나면 대부분 적가가 1차 저가서부터 해갖고 한 3차까지 저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 저가, 그렇죠? 일정한 가실과 가실 사이에 거리를 두고 따는 3차 거리 저가까지 이제 끝나면 이제 저가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부터는 뭡니까?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 이제 그 상태로는 어떻다? 계속 유지해서 수확을 하겠다. 수확량이 결정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가가 중요한 이유는 저가가 완료되면 뭐가 결정됩니까? 수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확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수확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사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밭작물 같은 경우는 농지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서 심잖아요. 뭐 삽식을 하기도 하고, 이제 씨를 뿌려서 심기도 하고, 묘종을 심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그 수확량을 면적으로 추측을 한다면 이 가실, 이 사종, 사과, 배, 당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가를 한후 세서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우리는 저가 후 착가수 조사라고 한다는 거죠. 저가 후 착가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확량이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나무에 그죠? 사과가 달려 있겠죠? 가실이 이렇게 달려 있다면 이 가실을 카운팅을 한다는 거예요. 카운팅은. 일일이 다 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3년생, 4년생, 5년생 같은 경우는 4, 50개 정도 달립니다.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고요. 이제 9년생에서 10년생 넘어가면 이제 100개 이상. 그죠? 이제 12년생 넘어가면 뭐 120개에서 150개 정도. 그다음에 20년생 정도 넘어가면 뭐 200개, 300개, 400개까지도 달립니다. 그래서 재배 방식이 이제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 가실의 수는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가입 수령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가 후 착가수 조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수 사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다행히도 이번 수험에는 그죠? 투 방식만 저가적 종합 운영 방식 투만 실려 있기 때문에 학습할 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학습량이 좀 줄어든 효과는 있다라는 거죠. 저가전 종합방식, 적종하고 투 방식이 있는데요. 적종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수험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투 방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전 종합운영 방식 같은 경우는 저가 전 사고에 대해서, 그죠? 지급 비율 80%를 유지를 하고요. 80%를 유지하고요. 저가전 종합 방식, 투 방식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선택한 50%, 70%형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부분을 배제를 하고요. 이 부분을 배제를 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80%를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수험에 맞춰서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합격하신 후에 내년 조사 나가실 때 그때는
반드시 지급 비율이 몇 프로인지, 왜냐면 매번 바뀌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고 접수, 모든 내용 다 똑같죠. 모든 품목이 다 똑같습니다. 가입사무소의 담당자 등 계약자 등으로부터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을 하고요. 약관에서 이제 보장하는 부분에서 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별 현지조사를 보시면, 자, 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저가하는 기준이죠. 저가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저가 이전의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 확인. 그렇죠? 우박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서 우박 떨어진 거. 그래서 우박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거. 그래서 피해 사실만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5종 한정. 그렇죠? 5종 한정 보장. 특약에 든 경우에는 조사, 유가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 나무 피해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가타박률, 유가, 그러니까 어린 가시리 타박, 그래서 맞은 거, 그래서 유가타박률을 조사를 하고요. 감 같은 경우는 낙엽률, 바람, 강풍이 불어서 낙엽률, 입이 떨어졌다면 그 입이 떨어진 자리를 셉니다. 왜냐하면 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감이 열리기 위해서 간 입이 한 5장에서 10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입이 떨어지면 가실도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 감만은 낙엽률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 피해. 뭐 집중 후 비가 많이 내려오고 나무가 쓸려서 내려가면 피해는 있잖아요. 그죠? 뭐 물에 잠기거나 이랬을 때 피해가 발생할 때 나무 피해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저가 전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를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5종 한정 보장 특약인 경우 또는 일부 피해가 발생한 농지 가수원에 대해서는 우박에 따른 유가타박률, 그 다음에 바람 피해에 따른 낙엽률, 그 다음에 나무 피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가가 완료가 됐다면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착가수 조사죠. 달린 가실의 개수를 셉니다. 착가수 개수를 다 세요. 그래서 모든 가실을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조사를 하겠어요? 표본 조사를 한다는 거죠. 표본 조사. 표본을 추출하여, 그렇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표본을 추출할 때 무슨 값이 필요해요? 조사 대상 주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용어 정리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조사 대상 주수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미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그렇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보상하는 재해에 의해서 죽은 나무, 고사 주수를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의 원인, 그냥 보상하지 않은 원인에 의해서 죽은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이미 수확해갖고 셀 수 없는 기수확 주수. 그 다음 수확이, 나무는 살아있는데 수확이 불가능한 수확 불능 주수를 제외하면 이게 바로 조사 대상 주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서 나무 피해가 발생해서, 그렇죠? 나무 피해가 발생해서 고사 주수나 미보상 주수 또는 수확 불능 주수가 발생했다면 거기서 제외하고 실제 결과 주수에서 제외하고 조사 대상 주수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가가 끝나 이제 완벽하게 끝났고 우리가 착가수 조사,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저가 이후 종료 이후서부터 수확 종료 때까지 어떤 피해가 있다? 가실의 상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떨어져 바닥에 떨어져서 있는 낙과 피해 조사, 그다음에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발생하는 착가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착가 피해는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착가 피해가 50%가 발생했어요. 50%. 그래서 50% 절반이 우박을 맞아 가지고 피해를 입은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음에 조사를 갔도 다른 재해가 발생해서 또 조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50% 이미 발생한, 달린 상태에서 발생한 이 피해는 어떻게 돼요?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제외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할 때 내용 맥스 A가 되는 거예요. 맥스 A. 그래서 이 맥스 A에 대한 피해는 무슨 피해다? 착각 피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맥스 A 학습할 때 대부분 처음 학습할 때 어려워하는 게 이 맥스 A. 아, 뭐가 맥스 A가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맥스 A는 뭐다? 달린 가실의 피해율을 우리는 맥스 A. 이미 50%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조사를 했는데 착각 피해 조사를 했는데 30%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50%의 피해를 입은 농지에 내가 조사를 갔는데 35% 나왔어. 그러면 뭐죠? 피해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50% 피해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지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 피해는 제외, 그 전 기조사 값이 있다면 그 기조사 값을 제외하고 인정을 한다. 그래서 착각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착각 피해 조사에서는 맥스 A 값이 적용이 된다. 그럼 이 맥스 A 착각 달린 상태의 피해가 있을 때 맥스 A다 라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낙하 피해 조사와 착각 피해 조사가 있는데 낙하 피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하수 조사를 합니다. 낙하수 조사. 낙하수 조사는 전수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전수 조사가 불가능할 때는 모두 된다. 표본 조사도 가능하다. 표본 조사도 가능하다. 그다음 낙엽률 조사.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까 저가 종류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낙엽률 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가수. 저가후 착가수에서 착가수 조사했는데 또 착가수 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전에 조사한 사람이 조사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갔는데 저가후 착가수에서 한 나무당 100개라고 조사가 됐어요. 근데 갔더니 200개가 달려있어. 그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개수가 안 맞아요. 그러면 착각수 조사를 다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100개 조사된 값이 어떻게 바뀌어요? 200개로 다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되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착각수 조사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후 착가수, 이전에 조사된 착가수 조사에 큰 문제가 없다면 착가수 조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린 상태의 착가수와 떨어진 상태의 가실, 낙가를 조사를 했는데, 걔네 상태가 떨어지긴 했는데, 멀쩡해. 판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피해로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가실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 수확기가 된 상태에서, 가실이 떨어졌는데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판매했을 때 이게 떨어진 사과인지, 딴 사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깨끗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린 상태가 됐든 떨어진 상태가 됐든 피해 구성, 그렇죠? 어떤 피해 구성률이 있는지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피해 구성률은 100개 이상, 100개 이상 추출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착각 피해도 마찬가지예요. 달린 상태에서 우리가, 저거는 50%, 80%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따서, 그죠? 조사할 때 따서 조사를 하고요. 딴 내린 사과를 이제 바닥에다가 피해 구성, 50%, 80%, 100% 정상으로 구분해서 피해 구성률을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실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구성 조사할 때는 수확기를 반드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확이 지금 수확할 시기야. 근데 얘가 그냥 아무런 흉터 없이 깔끔하게 떨어졌어. 그러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확기가 한 달 이상 남았어. 한 달 이상 남았는데 떨어졌는데 깨끗해. 그러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매가 안 돼요. 그죠? 수확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실의 맛이나 크기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100%형 피해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기에 얼만큼 근접하냐에 따라서
피해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수학기 종료가 되려면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가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남은 손해보장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죠?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언제? 수확이 완료된 후에, 수확이 완료된 후에 죽은 나무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손해보장 같은 경우는 보험, 보장하는 시기가 다르죠. 그죠? 보장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 수확이 완료된 후에 고사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조사 항목에는 고사주수와 미보상주수를 조사를 한다. 자, 그리고 보시면 모든 조사 시에는 사고 접수와 관련된 재해 인정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죠? 갔는데 사고 접수가 됐어. 사고 접수가 됐는데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들으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보장하는 다섯 가지 재해를 제외한 뭐 냉해. 그렇죠? 5종 한정 보장에는 냉해 없어요. 그렇죠? 냉해 피해를 입어갖고 조사 신청을 하셨는데 갔더니 냉해래. 그러면 보장 안 되는 품목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조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적과후 착과수 조사는 사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건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전 특정 유형 5종 한정 보장 특약. 그러니까 5종 한정 보장 특약 같은 경우는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요. 보험료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한 가수원 가입할 때 뭐 100만 원은 납입을 해야 돼. 아무리 지원금 80%, 90%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보험료를 납부하면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월별 잘라가지고 100만 원이니까 뭐 10달 해갖고 10만 원씩 뭐 한 달에 9만 원씩 8만 원씩 납부하세요. 이게 아니라 일시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날씨가 온화하고 지역적 특성상 냉피해를 안 입는다. 우리가 받는 피해는 거의 뭐 우박 뭐 이런 특정 재해만 받기 때문에 야 이거 다 하면 손해 아니냐. 그러다 보니 이제 개발을 한 게 특정 5종, 그렇죠? 다섯 가지만 보장하는 특약을 가면 보험료가 그렇죠? 많이 낮춰진다. 그래서 5종 한정 보장 특약 같은 가입한 경우에는 적가 종료 이전 사고가 5종, 그렇죠? 다섯 가지만 보장을 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그다음에 화재, 지진 요 다섯 가지만 보장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5종 한정 보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적가 종료 이전, 적가 종료 이전, 최대 인정 감수 가실수. 그래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도가. 이 한도를 넘었으면 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가 종료 이전 최대 인정 감수량 감수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5종 한정 보장 특약 같은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이 부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5종 한정 보장이 아닌 그죠? 특별 약관에 가입을 안 했네. 가입을 안 한 건에 대해서는 적가 전 그죠? 적가 종료 이전 재해로 인해 인하여 적가 종료 이후 착화 피해 감수 가실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길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변경된 내용에서 여러분들 신경 쓰는 게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들었다면, 그죠? 최대 인정 감수량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안 가입했어. 그때는 적가 전 사고에 의한, 그죠? 적가 전 사고에 의한 적가 이후, 그죠? 적가 종료 이후 착가 피해 감수 가실 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계산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적가 종료 이후 우박 피해 사고 시 낙가 피해 조사를 실시하며, 그래서 우박 맞아갖고 이제 가실이
땅이 떨어진 낙하 피해를 조사를 하고요. 어, 그러면 맞았는데 안 떨어졌어? 그는 수확기에, 그죠? 수확기에 착화 피해 조사를 합니다. 수확기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해 구성률을 하려면 어때요? 달린 상태에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우박 같은 경우는 위쪽에 많이, 나무 위쪽에 많이 맞기 때문에 위에까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피해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따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따버리면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확기가 도래한, 그쵸? 그래서 수확기, 언제 수확할 거야 하면 한 일주일 전 연락 달라고 미리 얘기해서 언제쯤 수확하십니까? 그러면 11월 5일 날 수확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전에 가서, 그죠? 그 전에 최대한 수확기에 근접하게끔 가서 사과를 따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수확기에 착화 피해 조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감, 떨분감은 수확년도 6월 1일부터 재해 발생 시 낙엽률 조사를 실시합니다. 낙엽률 조사. 감은 잎의 개수에 따라서 이 감의 피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낙엽률 조사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사고 접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죠. 여기는. 자, 그럼 이제 조사 방법. 자, 현지 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그래서 해당 재해는 뭐 필요 없어요. 모든 가입권, 그죠? 가입 정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 시기는 통상적인 적과, 그죠?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 떨분감은 1차 생적 낙과. 그래서 감은 생적 낙과가 심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주변에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바닥에 조금 유가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 때문에 이런 자연 낙과가 다 끝난 시점에서 그래서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 종류로 함은 가수원이 위치한 지역, 그 지역의 기상 여건들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그죠?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과실의 적과가 종료됐거나 자연적과 종료됐다는 시점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 적과 끝나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적과를 기준으로 수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죠? 과실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갔는데 적과도 안 끝났어. 적과가 안 끝나면 막 200개, 300개 달려있어요. 그럼 조사하면 보험금 뭐 당연히 지급이 안 되겠죠. 이분들 다 따내실 거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따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적과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지만 그 후에도 상태에 따라서 지금 나무 상태가 안 좋아. 좀 가시 좀 따내야겠네요. 또 추가 적과를 또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적과에서는 많이 따내진 않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지만 기본년 적과에서는 좀 많이 따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과 종료 시점인 거를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농민분들 부지런하세요. 거기에 다 맞춰서 하십니다. 자, 그럼 조사 방법은 자, 농지의 품종, 그렇죠? 부사냐, 뭐 아오리냐 이런 거, 뭐 썸머킹, 그래서 조생, 중생, 만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생, 중생, 만생이 있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서, 그렇죠? 수확량이 다르다, 개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재배 방식. 자, 밀식이냐, 반밀식이냐, 일반 재배냐. 그러니까 밀식은 가깝게, 반밀식은 중간치, 일반은 넓게. 그래서 일반 재배 같은 경우는 거의 산간 지역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 재배 조사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무 간격도 일정한 경우, 뭐 대부분 일정하게 심으시지만 비탈진인데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무에 뭐 400개, 500개씩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착과수, 이제 개수기를 셀때 손가락 진짜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재배 방식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령별. 나무 나이가 몇 년생이냐에 따라서 역시 달리는 과실의 개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 짓는 이유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을 구분 짓는 이유는
왜 구분된다? 그죠? 개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수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사라도 5년생하고, 그렇죠? 부사 9년생하고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5년생 같은 경우는 뭐 40개 정도 달리는데 9년생 같은 경우는 뭐 100개에서 120개까지도 달려요. 많이 달리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수령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뭡니까?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나무수, 그 다음에 고사 나무수, 그 다음에 수확불능 나무수를 파악하고 이 파악된 값을 통해서 뭐합니까?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실제 결과 나무수에서 미보상 나무주수, 고사 나무수, 수확불능 나무수를 빼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합니다. 자, 그럼 조사 대상 주수를 이제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 대상 나무주수를 기준으로, 그죠? 그 뒤에 보시면 맨 뒤에 보면 이제 표본 주수표가 있죠. 그 주수표를 참고하여, 그죠? 표본 주수표를 참고하여 거기에 따라서 가수원별로 어떻게 합니까? 전체 표본 나무수를 정합니다. 이때 정하는 방식, 실무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요. 간격별로 하는 이제 피해가 크게 없어. 딱 갔더니 자연재해가 없는 일반적 농지야. 그러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표본주가 12주. 표본주가 12주. 나왔어요. 근데 계산하기 쉽게 전체 나무가 120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10주 간격으로 조사를 하면 되겠죠. 재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농지 갔는데 재해를 입어갖고 저쪽 한쪽에는 가실이 많이 안 달렸어. 근데 이쪽은 잘 달렸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포 정도를 파악을 해서 봤더니 저쪽에 한 30% 정도 피해 면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 저쪽은 피해가 좀 심하네 할 때는 30%에 해당하는, 그쵸? 30%에는 3.6, 그러면 한 4주 정도는 피해 있는 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를 하고 나머지 8주는 멀쩡한, 그쵸? 지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를 하면 될 거예요. 그 대신 원장에다가 조사장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입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나중에 왜냐면 재조사든 검증조사 들어왔을 때, 왜 저기 안 좋은데 저기다 달아놨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가다 보면 피해 있는 나무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정상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자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왜냐면 저쪽 분명히 내가 봐도 피해가 심한데, 이 사람이 일부러 멀쩡한 것만 조사하는 것 같아. 일부러 뭐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설명하고 계약자한테 원래는 12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쪽 피해가 한 30% 정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 몇 주, 이쪽에서 몇 주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한 후에 조사하시면 큰 이제 반항 없이, 그쵸? 민원 없이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불능 주수 파악해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그죠?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고사 주수, 수확불능 주수 제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하고요.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그죠?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가수원별로 표본주를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가수에서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제 틀려지는 게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에서 품종별, 뭐 재배방식별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일단 4종에서는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럼 전체 표본 나무수는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표본 나무수의 합은 전체 표본 나무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주수표를 봤더니 12주 조사하게 돼 있어요. 12주. 근데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어. 나는 20주 할래. 20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으면 돼요. 적기는 안 되지만 더 많이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막상 조사를 했더니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 할 때는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표본주점 산정하는 방식이 되어 나왔는데요. 이제 스가루, 홍로, 후지 이렇게 있을 때 10년생, 20년생, 10년생, 10년생 반미식, 반미식, 미식, 일반 재배 이렇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 가수원이네요. 자, 그래서 전체가 550주. 자, 550주. 자, 550주면 12주거든요. 원래 표본, 적정 표본주가 12주입니다. 그래서 100단위에다 더하기 7하면 나오는데, 그죠? 12주를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12주를 이제 분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은 550주 기준으로 100주, 200주, 100주, 150주니까 이걸 비례 선정하는데, 비례 선정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울림으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울림. 그래서 2점 얼마 얼마 나온 값은 3, 4점 얼마 얼마, 그러니까 2점 얼마 얼마, 얘는 4점 얼마 얼마, 얘는 2점 얼마 얼마, 얘는 뭐 3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수의 울림으로, 울림으로 해서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하실 필요는, 이제 시험에는 나오지만, 시험에는 계산을 하는 과정이 나오겠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이게 그 조사표에 다 정해져 있어요. 스가루, 반미식, 10년생, 3주. 이렇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주수에 맞춰서 리본을 구분 지어서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울림으로 산정한다는 사실 알아주시면 될 거고요. 뭐, 문제에서 이거는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주수를 산정을 했어요. 표본주수 산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표본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를 선정한 후 조사용 리본을 부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된 표본주의 품종, 재배 방식, 수령 및 착가수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착가수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이때 조사용 리본, 그죠? 조사용 리본을 어떻게 해요? 나무에다가 묶어주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현지 조사서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적가옥 착가수는 2인 이상 조사예요. 혼자 1인은 하기는 어려운 조사고요. 거의 2인에서 3인. 한 분이 전체적으로 실제 결과주수 전체를 다 세고, 그죠? 그러면서 가면서 고사주수나 미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를 체크하고 가요. 한번 쭉 가원 다 돌고. 네, 나머지 한 분은 그 와중에 주수 계산된 거에 어땠습니까? 그죠?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리본을 구분을 하고 그 리본을 표본 간격으로 가서 묶고 카운팅해서 거기다가 이름, 그죠? 자기 이름 홍길동 적고 개수 몇 개 이렇게 적어서 리본을 나무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무 리본을 묶을 때는 너무 꽉 묶으시지 말고요. 이렇게 됐을 때 조금 헐렁헐렁할 수 있게 해갖고 매듭 부분만, 그죠? 세게 묶어주시면 돼요. 단단하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계약자분들이 이거 이제 유인줄로 이용하십니다. 이렇게 매달아갖고. 그래서 조사용 리본을 달고 그 결과 값을 현지 조사서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하면서 미보상 비율을 확인을 하죠. 아,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봤더니 아, 여기 농지는 관리가 잘 됐네 하면 거의 대부분 미보상 비율 적용할 일이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조방재배라고 하죠. 그 친환경력, 그죠? 자연력을 이용해서 이제 조사, 이제 하신다는 경우가 있어요. 농약도 안 치고, 뭐 풀도 안 베고, 막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가수원에 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 초생재배를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발목 이 으로 있는 잡초가 풀 같은 경우는 뭐 미보상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무릎 이상 올라오는 뭐 허리까지 올라오는 풀 같은 경우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미보상 비율을 산정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과적가. 그렇죠? 뭐 의도적으로 과적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영농 기술을 부족해갖고, 원래 9년생이면 한 100개 언저리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셔가지고, 다 따버려서 한 40개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분의 영농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 보상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원래 잡혀있기로는 한 100개에서 110개가 잡혀있을 거예요. 보상 기준이. 그런데 이분이 다 따버렸어. 그럼 그걸 보상해줄 수는 없죠. 자연재해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 위보상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의 이해 원인으로 감소한 가시 비율을 조사를 해서 위보상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저가 오차가수조사 여러분 한번 다시 원체 중요한 조사니까요. 다시 한번 봐요. 자, 가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실제 결과 주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가가 종료가 됐는지 확인을 하겠죠. 여기에는 자연 낙가도, 그렇죠? 자연 낙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 같은 경우는 1차적 생리 낙가가 종료된 시점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농지에 갔을 때 품종별, 그렇죠? 재배 방식, 그다음에 수령 별로 실제 결과 주수를 파악을 하고요. 이 실제 결과 주수 안에 미보상 주수, 그죠? 그다음에 고사 주수, 그다음에 수확 불능 주수를 판단하죠. 카운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 결과 주수에서, 그래서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에서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를 산정하고 제외한 조사 대상 주수를 파악한 후, 그렇죠? 품목별 표본 주수 표를 보고 뭘 합니까?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고 이 표본 주수가 산정이 됐다면 일정한 간격으로, 그렇죠? 일정한 간격으로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해갖고 어떻습니까? 조사용 리본을 묶고, 그렇죠? 조사를 시행한 후 조사용 리본에다가 그 조사 결과 값을 적고 현지 조사서에 그 조사 결과 값을 적습니다. 됐죠? 지금 이 방식은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요, 모든 품목이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밭작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밭작물 같은 경우는 실제 경작 면적에서 타 작물 및 미보상 면적을 제외하고, 고사 면적을 제외하고, 수확 불능 면적을 제외하고,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해요. 그건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죠? 그 조사 면적을 보고, 품목별 조사 면적, 표본 구간 표를 보고, 표본 구간을 산정해요. 그리고 표본 구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렇죠? 산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밭작물 같은 경우는 뭐, 리본을 묶거나 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장에만 기입을 하고, 조사 결과를 계약자한테 안내해 드리면 돼요. 그래서, 품종별, 재배방식별, 수령별, 실제 결과수 한 다음에 실미고, 그죠? 실제 결과수, 미보상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그 다음에 수확기가 도래했을 때 조사는 기수확주수도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나중에는. 그죠? 수확 이루어졌다면 이제 기수확주수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수확 면적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사대상주수를 파악을 하고 그 조사대상주수에 해당하는 표본 주수를 파악한 후에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조사용 리본에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현지 조사서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지 조사 이제 가시면 리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분홍색 리본, 그죠? 분홍색 리본이에요. 색깔은 분홍색인데요. 빨간색 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리본에 보시면 여기 조사일자, 그다음 조사자, 그다음에 가실수,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뭇가지에다가 묶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매듭을 줘서 묶은 후에 여기에다가 며칠 10월 1일 조사자 가실수 뭐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지 조사표에다가 똑같이 기재를 하고 갑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저가와 착가수 조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및 낙가 착가 피해 조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